지난달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서정대학교가 함께 지역사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실과 비전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 겪고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고 또한 경기도 교통국과 경기 교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통 광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또 많이 받아서 그 의견에 의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면 사회활동에 더 나아가서는 평생 교육에 또 접근성에 할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모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우연 디딤돌 자립생활지원센터장, 엄태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 지회장, 김복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양주시 지회장, 이한우 국립한국우진학교장, 박태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이수호 광역교통정책팀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의 현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살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 장애가 되는 도로 현황과 문제점, 교통약자 이동권 제공의 적극 실천의 필요성 등 장애인 입장에서의 이동편의 현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했을 이동편의 수단의 이동 현실, 토론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그들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정책과 현실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 이용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교통약자가 겪는 불평등, 기본 권리의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차별이 느껴지지 않는 환경 구축, 그것이 기회평등, 기본권의 충족입니다. 이 모두는 장애인만을 위한 혜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 교육부 중앙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4년 11월부터 3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왕지 2지구와 조리해 2지구는 장거리 통학로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학급 포화가 예상돼 시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진남 의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서 전남도의회 제375회 2차 본회의에서 가칭 순천 정원초등학교 설립 동의안 의결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왕지 2지구는 2024년도 11월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학교에 과밀 문제까지 겹쳐서 기존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신설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칭 순천 정원초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왕지 2지군의 약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562억 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 유치원 2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 서점이 없는 지자체였던 신안군에 도서관 기능을 하는 45평 규모의 민간 책방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천사책방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새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5월에 개관한 신안군 가족센터 1층에 자리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 책을 돌려받은 함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앞에 가서 24시간 돼 있으니까 거기다 책만 넣어놓고 가시면 끝입니다. 그 책은 여기 우리 도서관이나 이 책방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 면에 작은 책방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면에 비치하는 책으로 또 현재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신간 도서 대여만이 아니라 저자와의 만남, 입문 강좌, 독서 진흥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 아이가 있는 가족들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위치해 더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의 특성상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이 낮았던 신안군에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할 책방이 문을 열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광양시의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모여 만든 인형극단 색동나무가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직접 창작한 인형극 공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광양교육지원청 다문화 어울림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가 열려 다문화 가정 소년의 학교 생활을 주제로 색동나무 극단이 제작한 인형극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 12명의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극단은 광양시 가족센터에서 인형극 구성, 소품과 인형 제작,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좀 높이고 다문화가 다양한 문화라는 것을 좀 더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2년 전에 저 색동나무 인형극단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좀 한 나라도 아니지만 한국어 배우는 거 방법이나 다 같이 배우는 거 같이 성장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극단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 대상별 맞춤형 공연으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광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이중언어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교직원들의 지도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학생들의 이중언어 동아리를 만들고 또 지원하고 이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단은 지난 2021년 창단해 매해 100회 이상 총 11,000여 명에게 인형극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가족서비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원들은 자신의 문화와 경험을 인형극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 피아노의 형태와 건반들이 곳곳에서 화폭을 메웁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따스하고 포근한 볕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듯한 세계 조화는 작품 속 악기에서 희망과 기쁨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신경욱 작가는 음악과 미술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둔 두 가지 예술을 융합합니다. 음악과 미술은 표정을 달리할 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에서 피아노가 주 전공이었던 작가의 모든 작품은 음악적 선율이 함께 내재되어 있으며 작품에서도 피아노의 형태와 건반들이 곳곳에 주요 중심을 이룹니다. 피아노를 기본으로 한 현악기, 음표, 악보 등 모든 음악적인 요소는 작가의 작업 재료로 재탄생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캠퍼스로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내 마음의 노래로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마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작품들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내 마음의 노래로 받아들이며 표현됐습니다. 작품은 바이올린 등 악기를 오브제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든 작품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이 가득해 어느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그 결이 다른 독창성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신경욱 작가는 순천 팔마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으로 자신의 미적 감각과 예술을 창조해 나가는 눈을 교육하며 지역 미술의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영감을 노래하는 오선지, 미혹의 선율을 품은 악기들은 신경욱 작가의 캔버스 위에 연주하듯 펼쳐집니다. 눈으로 감상하지만 마치 귓가에 울리는 듯한 작가의 그림은
작품을 통해 연주회를 보고 느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작가는 오늘도 내 안에 수많은 감정을 마음의 노래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고 희망찬 기운을 그립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